다음번 명령을 볼까요? 다음번 명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이제 실행할 때는 항상 이걸 클릭했었잖아요. 이걸 클릭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 이벤트를 클릭한 다음에 when 다음에 깃발이 하나 나 있고 clicked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걸 이렇게 앞에다 갖다 둡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이걸 이제 실행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 우리가 지시한 명령이 실행되는 방식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요 위에 있는 이 블락입니다. 볼까요? 이제 클릭하니까 지금 되죠. 자, 안녕하세요. 제 춤숨치를 보세요. 돼 있죠. 이걸 이제 2초간 보여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1초로 바꾸게 되면 볼까요? 1초간 게시되고 바로 진행이 되겠죠. 1초가 아니고 10초로 바꾸게 되면 한참 동안 한참 동안 이게 드러나다가 한참 10초가 지난 뒤에서야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초를 지정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자를 지정하는 것은 이거죠. 그렇죠? say는 무엇을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say 뭐를 말하라. 그리고 for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래서 10 seconds. 10초 동안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10초 동안 이걸 보여주라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세컨드라고 하는 건 초예요. 초인데 줄여서 세컨드를 se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S-E-C-S로 표현합니다. 자, 다음 그걸 볼까요?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는 거예요. 컬러를 한번 바꿔줘보죠. 어떻게 바꾸냐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져오면 됩니다. 보라색이죠? 이 색상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룩스에서 우리가 블록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change color, change color가 어디 있나요? size고 여기 있군요. change color 여기 있죠, 그죠? 클릭해 보면은 실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거 사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실제 블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클릭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컬러를 바꿔서 봅니다. 언제 바꾸느냐 하니까 마찬가지 클릭했을 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블록과 밑에 있는 블록 이 두 개와 같이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펙트를 25라고 주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까요? 자, 이렇게 10초는 너무 기네요. 1초만 바꾸시겠습니다. 중지하고 빨간 버튼이 중지 버튼입니다. 파란 버튼을 다시 버튼 클릭했을 때 이렇게 1초만 보인 다음에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중지하고 다시 볼까요? 1초만 보이고 색상이 변하고 그죠? 만약에 색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연결하느냐니까 이렇게 가져다 두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옮기다 붙입니다. 이건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가위로해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중지하고 보면은 그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인터액티브하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터액티브 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해서 눌렀을 때 색상이 바뀌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렇죠? 원샷다 시켜서 얘만 떼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이트 클릭을 눌렀을 때 라이트 클릭은 여기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두면 when space key pressed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라고 하는 말입니다. When space key pressed. 그죠? 그때 set color effect to 25. color effect를 25로 set 설정해라. 세팅해라 이런 말이에요. space key만 아니고 다른 키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오른쪽 요 밑에 drop down 표시 있죠? 표시를 버튼을 누른 다음에 right arrow. 그죠?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자, 지금이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소리가 이제 라이트 에러를 누르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라이트 에로우를 눌렀을 때 변화합니다. 착! 눌렀으면 변했죠.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라이트 키를 누르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 수 없죠. 안 보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 키나 눌렀을 때 any는 아무 키나라는 뜻입니다. space up 에러는 위 화살표, down 에러는 아래 화살표, right 에러는 오른쪽 화살표, left 에러는 왼쪽 화살표, any는 아무거나, 그죠? 그리고 A, B, C, D, E, F, G는 각 키보드의 키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N을 결정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아무 키나 누르면 색깔이 변합니다. 자, 다음에 백드롭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